폴리글로스의 월드뮤직 크리스마스 음악 TOP15 worldmusicchart.org.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주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위치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사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음악 TOP10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음악 중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입니다. 이 곡은 1994년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곡으로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추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두 6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스 크리스마스는 1984년 영국 듀오 웸이 출시했으며 특히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유튜브에서 5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틀 드러머 보이는 1941년 캐서린 카니카 데이비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에는 북치는 작은 소년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대신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징글벨즈는 1857년 한 교회 음악가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용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흰눈 사이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는 18세기 이전부터 전해지는 영국 음악으로 유튜브에서 9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먼춘이 성탄 콰일러 등으로 번역되어 중국에서도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은 1937년 프레드 쿠츠와 헤이븐 질레스피가 작사와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200명 이상의 가수가 녹음한 유명한 곡으로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울면 안 돼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꽁티크 드느 노엘은 1847년 프랑스인 아돌프 아도가 작사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거룩한 밤으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펠리스 나비다드는 1970년 푸에르토 리코인 호세 펠리치아노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펠리스 아노 누에보가 됩니다. 7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Joy to the World는 1719년 아이작 와츠가 작곡한 곡으로 가사는 시편 제96편과 제98편 창세기 제3장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크리스마스 찬송가이며 한국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5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Winter Wonderland는 1934년 펠릭스 버나드와 리처드 번하드 스미스가 작곡한 곡입니다. 오로지 북반구에서만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인식됩니다. 2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불렀고 유튜브에서는 5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종 드노 꽁파니에는 우리들의 들판에 온 천사들이라는 프랑스 캐롤입니다. 프랑스 캐롤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란
Gloria in Excelsis Deo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사들의 노래가로 번역되어 불려집니다. 5천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Noel은 남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기원을 둔 노래입니다. 1823년 공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4천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컴 얼리 페이스풀은 1841년 영국 가톨릭 신부 프레드릭 오클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찬반 가운 신도여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4천만회 이상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은 1939년 로버트 루이스 메이가 창작한 소설에 등장하는 술록입니다. 소설에서 루돌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반짝이는 코로 썰매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루돌프는 여러 번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유튜브에서 3천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till in the night, 스틸러 나흐트 하일리거 나흐트는 1818년 오스트리아인 프란츠 사버 그루버가 작곡하였고 201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만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고 유튜브에서 3천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크리스마스 음악 TOP15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사이트 worldmusicchart.org도 꼭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